이제야 왔군. 처리해야 할 일들이 꽤 밀렸어. 펜릴전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펜릴전대가 할 수 없다면 누구도 할 수 없을 겁니다. 대화는 언제나 팀워크에 도움이 됩니다. 물론 수연이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지만요. 스승님과의 아름다운 추억? 처음 만났을 때 동생인 줄 알고 껴안았다가 완전 무장으로 20km 뛰었던 거 정도? 제겐 단 1초의 낭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 여기는 따뜻해서 마음이 편하네. 혹시 예전에 와봤던 곳인 걸까? 상사의 비위 같은 건 잘 못 맞춥니다. 어울릴 상대가 필요하시면 강소영 경위를 찾아보세요.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에요. 저희들의 세상에도 이곳처럼 유능한 인력들이 있었다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. 저격수의 탄화는 까다롭습니다. 창가에 계실 때는 제 간격 안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. 전역하면 뜨개질을 배울 생각이었어. 푸짐한 고양이도 한 마리 기르고 말이야. 그런데 군복 벗을 날이 오질 않는군. 사장님은 제가 좋으신 거죠? 죄송해요. 저도 사장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신상품이 막 들어와서 시책도 확인할 수 있어요. 네, 원하는 만큼 마음껏 드셔도 괜찮아요. 제 사랑만큼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게. 사람들이 다들 요즘 들어 저를 서킷의 여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전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행운의 여신이란 말이에요. 경찰 제복은 안 입냐고요? 저희 부서는 자율복장입니다. 비가 내릴 때는 산책이 정말 재밌어요. 아, 그래도 사장님이 운전하시는 날엔 하늘이 맑았으면 해요. 싶어지지 않아? 부탁하면 스타일링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. 알파
카트릭스 제품은 구입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쌓이지만 사실 그만큼 가격을 비싸게 측정합니다. 뻔한 속임수죠. 어? 머리? 아이, 이 녀석들이 또 헝클어놨네. 흥미를 표현하시는 데엔 보다 신사적인 방법도 있을 텐데요. 가령 홍차를 대접한다거나 말이죠. 유용하다더군요.